곳을 돌아다니면서 또 홍보를 해주시는 또 우리 여행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김동만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은 멋진 신앙송을 이 달빛 아래서 한번 들어볼 텐데 제목이요. 숨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숨이 멈추면 죽잖아요. 그죠?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우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로 그제도 여행박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달빛 콘서트, 그때는 비대면 음악회였습니다. 그날에 제가 낭송에 드린 시는 윤동주님의 별 헤는 밤을 낭송에 드렸고 오늘은 우리 김은주 가수께서 소개한 대로 여러분 주위에 목숨처럼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정말 행운이십니다. 목숨같이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시 속에 나타나 있는 낭송해 드릴 시는 숨같은 사람 국순정. 당신 앞에 서면 가슴 가득 안개꽃을 품은 사람처럼 설레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는 듯 포근한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늘 안부를 묻고 기분을 물어주며 건강을 살피는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떠올리는 이름 하나로 가슴 가득 빼곡히 채워주는 순수한 순정만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언제나 생글생글 통통 튀는 싱그러움으로 샬랄라하게 귀여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문득 그리움에 길을 났으면 맞은편 신호등에 서 있어주는 운명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늘 그리는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넝쿨 등나무 아래서 화사한 웃음으로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실수나 허점에도 배려하고 감싸주고 마음 나누어주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비 내리는 날에도 바람 스치는 날에도 눈 내리는 먼 산에도 흐르는 계곡 물소리에도 그리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며 지그시 눈을 감고 찬 가슴에 눈물 한 방울 떨구며 떠오르는 달콤한 첫사랑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눈을 뜨고 감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에도 차를 마실 때에도 늘 곁에 있는 듯 숨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구독, 좋아요,